항상 잔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규 형제, What is public enemy? 조금 우리 형규 형제보다는 발음이 좀 낫죠, 그죠? 아, 예, 물은 공공의 적이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다 그 없이하고 우리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킨 구속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형규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사람 예수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형규 형제는 제가 한 1976년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충주에서 이 충주 공업 전문대학 다닐 때 그때 만났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살고 서울에 살고 이런데 제가 며칠 전에 지방공학 테러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듣고 나니까 야, 이 말씀은 그 서울에서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형제가 다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들은 그날 아침에 바로 전화를 해서 대구에 와서 수요 집회에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이 한 시간을 우리에게 그 웃음꽃을 피게 한 우리 아주 너무나 즐겁고 쉬운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을 얘기해 준 우리 이형규 형제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나오셔서 한 3분 정도 가까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람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형규 삼촌 말씀 듣는데 어제 제가 목사님들에게 간병 들어갔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장이 뛰었어요. 목사님께서 땅이 드러나야지 하시더라고요. 땅이 드러나야지라는 말이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야지 이 말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드러나야 되는가, 쓰려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보보보복 뛰는 거예요. 와, 형규 삼촌이 진짜 목사님과 만났구나, 직통하셨구나. 그 양자 역학이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뒤집어지니까 형규 삼촌 자기 이제 입으로 못 쓸 사람이었는데 이제 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왜 땅이 드러나야 되는가, 쓰려고 그렇다. 사람이 왜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과 짝이 되려고 드러나야 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오늘 너무 그걸로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그 물이 다 빠져야 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물이 덮어져 있으니까 못 쓰고 아무도 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쓸 수 있는 위치로 다 돌리시니까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형님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선이 뭐 얘기하면서 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이 좋다라는 표현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전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말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으나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게 정말 너무 큰 일인 것 같고 양생의 형 누나들 이렇게 보면서 형규 삼촌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원생 삼촌이랑 형규 삼촌 같은 스타일이 쉬운가? 이 가리는 게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욕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거른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물이 많이 덮여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존재를 덮으려고 물로 많이 덮으니까 좋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운치도 있고 뭐
하늘도 비치고 이런데 땅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야 오늘 형규 삼촌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한 내용과 정말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정말 한자리에서 만나면 다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목사님께 형 누나들 얘기를 쭉 드리면서 말을 따지 않아요. MZ세대들은 말을 가져가지 않아요. 진짜 목사님 사람을 잡더라고요. 송화 누나가 어제 목사님들에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 똑같이 들었는데요. 목사님 보고 나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말로 잡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형규 삼촌이 오늘 자기 자신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과 형규 삼촌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다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걸로 이게 딱 만나지고 포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지극히 객관적인 것이 되는 이 세계가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목사님께서 금붕어 한 마리도 지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너무 큰 말인 것 같아요. 생명의 세계 안에서 당연히 나 자신을 찾는 건데 지식으로 정리하려니까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아 근데 목사님은 정말 너라고 이열래 목사님 자신, 손수영 자신, 이영규 자신 그 자신을 얘기하니까 아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형규 삼촌이 엄마 아빠를 결혼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여름 집회 때마다 볼 때마다 내가 네 조상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조상은 뭐 목사님께서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아 하여튼 조상이랑 만나줄 수 있는 게 이 부분밖에 없어요. 진짜 누구라도 만나질 수가 없는데 아 오늘 목사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유증될 것 같아요. 통째로 유증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못 쓰면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쓰려고 만들었고 다 연합하려고 만들었는데 연합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하셨는데 진짜 뭐 저한테 요즘 밤마다 전화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 오해를 다 벗겨내는 게 물을 걷어내는 거겠죠. 이 물을 걷어내니까 너무 즐거워요. 제가 성지영이랑 밤새 한 8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밤을 샜는데 딱 하는 말이 아 이열래 목사님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얘기하면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개도 모르고 목사님이 갈랐다 얘기 듣고 그냥 갈랐다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뭘로 갈랐는데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갈랐다던데? 야, 이게 진짜 모두가 연합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판을 만들었다. 오늘 그 물을 쫙 빼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땅을 얘기하신 우리 형규 삼촌 너무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규 형제한테서 오늘 집안공학이라는 얘기를 아주 생전 처음 들었네요. 에? 뭐 집안공학이라고 했지? 어? 땅지에다가 기반할 때 바위반 반석할 때 안에 집안공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에, 근데 지금 수영이가 나와가지고 땅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땅을 강의했는데 지가 땅이 안 되니까 땅이 안 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방공학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안 하길 잘해서 그때 했으면 어설픈 거예요 이게. 에? 자기가 땅이 돼서 딱 지방공학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과 말이 딱 하나가 돼서 얘기를 하니까 욕을 해도 재밌잖아요. 에? 아이고 전 지난번에 누가 그 형규 형제가 얘기한 걸 딱 그 카톡에서 봤는데 아 그때 그 이 지방공학을 쫙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냐
안, 못 쓰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방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별게 아닌데 이방인들은요, 나 편하면 그만이고 나 좋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필요고 뭐고 그 소용이 없어요, 별로. 근데 형규가 딱 그 표현을 딱 하는데 내 몸이 전율이 오더라고. 아,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행복, 자기의 필요만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이 왜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우리 저 우경이 형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형제들 누구 하라고 시키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 사람을 많이 시켰지만 하여튼 오늘 형규를 이렇게 부른 것은 아주 최고 잘한 일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집안 공학 이게 완전히 복음이네, 그죠? 구속의 복음은 소유를 끝내고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아주는 그런 복음 아닙니까? 형규 형제가 그 어떻게 해서 물이 빠지는가, 위에 무거운 압력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압력이 싫으니까 이제 그 소유가 끝나지 않는 거죠. 이 십자가는 그 압력이다.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그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압력이 내려오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압력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소유가 끝나야 되니까. 존재만 남는 그 자리. 아, 그 자리를 오늘 그 집안 공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아, 이게 정말 그 이해가 확실하게 되네, 그죠? 그 형제 자신이 그 참 진이를 손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손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 이야기 되는데 참 재밌네요, 그죠? 아, 우리가 다 그 바울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나 자신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이렇게 딱 발견되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버텨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은 사람이 손을 쓰면 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흙만 딱 남는 거기에 이제 기초를 하면은 101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러니까 이 기초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기반은 소유가 끝나고 존재만 남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유에 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소유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소유가 끝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끝내고 존재만 남은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존재만 남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살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 소유 역사와 미담 형규 형제가 많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역사와 미담이 다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는데 그 하나도 다 끝내버리고 존재만 딱 남기니까 우리가 인생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계신 그 자리가 참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3.1절 말씀 듣는데, 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자리 바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이 복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편화, 그죠? 임마누엘이 우리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고 성육신이 보편화되는, 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그 목사님의 유일한 갈망은 목사님 자신의 그 객관하고 보편화입니다. 오늘 형제 형제의 말씀 듣는 게 목사님 말씀 듣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예, 네, 목사님의 객관화 보편화가 이루어졌어요, 형규 형제한테. 우리 모두에게서 목사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재생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더 듣고 싶은데. 그 점토는 물이 들어 있고 그래서 돌이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꼭 그냥 그 상태에서 나는 그냥 뭐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인 듯이 그렇게 그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 물이 다 뽑혀 나간 상태를, 그 상태에서는 나는 몰랐던 거죠. 그냥 이 돌도 받고 저 돌도 품고 그것이 나라고 여기고 그냥 사는 거죠. 물이 없는 내 상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다 빠져서 그냥 뭐 내가 노력한 건 물 빼야지. 난 물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물을 빼려고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물이 빠진 사람을 보게 되었고, 이제 물이 없는 사람, 흙 100% 이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나인 줄 알고 나로 살게 되니까 이제 물에 대해서 전혀 그 물 없는 상태를, 육지라고 했죠? 물 없는 상태, 이 그 흙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 너무나 내 이야기로 들리고 정말 형규 형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저 우리를 말하고 나를 말하고 굳이 정말 목사님 생각 안 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렇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점점 더 명확히 그 알려주는 그 이 형제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 행복합니다. 어제도 아까 그 형 경제가 형설 뭐라 했지? 아까 무슨 중구난방이라 했나? 저는 어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무 그 정리 안 된 이야기를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마구 그냥 바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말한 게 다 삭제가 되더라고요.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오늘 지내면서 참 이상하다. 내가 간증한 나도 지나갔고, 또 어제 하다 반 형제자매도 다 지나가고, 그냥 왜 어제도 없고 그 내일도 없고, 그래서 참 이상하네요. 사람이 그 생각이 없어지니까 진짜 현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저는 오늘 이게 그런데 앞에서 그 이 양생회에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나는 이게 어떤 건지 읽어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이었는데 정말 나는 감사한 게 형제 형제가 그랬잖아요. 느껴도 뭐 그렇게 막 크게 표현은 못한다. 크게 소리치지도 못한다. 그렇지만은 이제 무슨 말인지 그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참 우리가 가벼운 사람으로, 이상해요, 신기해요.
바변 사람으로 바뀌고 바뀌는 것이 신기하고 그것이 바로 이 그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눈을 돌려서 소유의 나는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선만 바꾸었는데 안 쓰는 내가 그러니까 쓰지 나는 쓰지 않는 인간 그 하나님만 사용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이 바뀌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신주식입니다. 아유, 그 또 손님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형규 형님을 모시고 온 제가 기사입니다. 같이 왔는데 형규 형님이 요즘 너무 서울교회에서 역할을 복음을 아주 이렇게 선포해서 서울교회가 갈라질 뻔했는데 형규 형님이 아주 돌아온 바람에 다 이렇게 또 하나 돼가고 있고 지금 저는 형규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나무도 심어서 자라면은 나무 목적은 뭡니까? 이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나무도 그 안에 잘라서 수분이 빠져왔습니다. 그 안에 천연적인 자기 성분이 끝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틀리고 뭐 문제가 생겨서 못 씁니다. 그래서 아, 자기 분야에서도 이제는 나로 이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형경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경님이 아 이제는 나의 복음 내가 이제 내 자신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당당한지 이제는 뭐 누구 얘기 안 해도 내 자신을 이제 나타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고요. 오늘 대구교회에 와서 이렇게 뵙는데 아유 집회 때 오면은 너무 제가 좋거든요. 이제 집회가 곧 열리게 생겼습니다. 엊그제 그 기택 형제가 1차 폭발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NG로 2차, 3차에 폭발이 준비가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 존재 복음이 존재가 아, 이제는 저희한테 임했으니까 이제는 폭발할 준비 어디에서 쓰여지는가 저는 오늘 기사로 쓰여졌습니다. 네, 주님을 찾아갑니다. 금방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진이한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언제 나의 복음을 얘기해 진이가 그렇게 외쳤어도 저는 화답은 했어도 이상해 오늘처럼 가슴 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나의 복음을 선포할 때가 왔습니다. 와 오늘 형규가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흙의 입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의 우리는 그게 막 그 뻘밭이면 흙의 입자가 변하는 줄 알았어. 나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 흙을 지으신 이는 흙의 입자가 변하지 않도록 이미 창조해 놓은 거죠. 그 사탄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흙의 입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는 아무리 소유가 들어와도 사탄이 장난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몰라서 다 자기를 보고 너무 쓸모없고 그래서 다 내가 무시하고 그 흙은 너무 쓸모없어. 왜냐하면 뻘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뻘이니까 그래서 쓸모없다고 다 버렸잖아요. 제일 문제는 내가 나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버려도 내가 버리면 하나님도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인생이 문제인가 자기를 존경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다 버려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와 근데 이게 흙의 입자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는 형규가
아까 원선이 오빠도 얘기했는데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이냐 안 쓰이냐 이것은 영원히 마치 무슨 말하고 갔냐면 아까 뭐 100층 뭐가 있었는데 파도가 에스파가 올 때는 사실은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 물을 둬서 거꾸로 흔들어서 그게 건물이 보존되도록 한 그게 이 형규 말인 것 같아.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지 행복, 자기가 행복,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형규가 한 이 말, 만약에 뭐 목사님이 한 건 그렇게 파워가 없어. 목사님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분이니까. 근데 형규가 이방인인 형규가 그 꼭대기에서 내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이냐 안 쓰이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은 반대파예요. 물을 흔드는 거라서 그 삼키려고 온 사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물리치는. 와, 나 오늘 형규 자신이 아 얘가 그 꼭대기 진의 질을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얘는 오늘 자기 자신을 선포한 거잖아요. 내 복음. 저도 오늘 처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외쳤지만 이 외친 게 뭐냐. 나는 지금까지 내 복음을 외치고 있었구나. 내게 저는 제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흙의 입자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지금 이때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 복음을 외칠 이 세계를 열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유, 재미가 있어서 얼른 나왔는데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래서요. 그래도 좋아요. 왜 좋았냐면 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형경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외식이 없고 직선적이니까 별명이 선인장 꽃이야. 아름다운데 선인장이라는 거야. 찔린다고. 근데 그 별명도 너무 좋아. 그렇게 참 좋았는데 오늘 저기 얼마나 재미있는지 너무 쉽잖아요. 무게가 없어. 이 구속의 복음 얘기하려면 이상하게 무게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 길을 못 가니까 뭔가 이렇게 좀 무게가 있었는데 무게감을 싹 빼주는 거예요. 그 무슨 공학? 지방공학? 그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맨날 밑바닥 밑바닥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아이고 소유 이거 물을 빼는 거구나. 왜 자꾸 얘기하시나. 자꾸 얘기해야 이게 소유가 빠지니까. 우리는 소유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꾸 들어 이게 빠져요. 그러니까 MZ세대한테 맨날 싸대기 맞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귀화목이 되려고 종교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런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뭐 절에 가서 어디 가나 그냥 종교성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뭐가 되려고 하는 소유가 덕지덕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흙을 덮어서 빼내야지. 가벼운 거 하지 안 돼. 십자가가 가벼운 건데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거네요. 근데 이 구속이 너무 가벼운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게 바닥 인생이 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게 나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뛰어내리지 않고 참 예수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 무서운 물이 아까 뭐 백 몇 층 건물에 그 무서운 물이 막 오면 흔들흔들 할 건데 파장이라도 요만한 물이 딱 그거를 갖다 주관시킨다 그러잖아요. 안 흔들린대잖아요. 아이고 보잘것없는 그 죽는 예수가 죽는 거 싫어서 사탄의 모든 거대한 걸 받아들여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모든 종교를 아주 온 세상이 종교로 덮였는데 조그만 예수의 죽음이 딱 그 만물을 탁 막으니까 그 건물은 102층에도 단단해. 와 이게 온 인류를 포함하는 복음이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교수가 어디 있어. 온 세상의 최고 교수. 확실히 집안 공학을 쉽게 나 같은 바보도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아우 얼마나 오늘 재미가 있는지. 역시 형규가 짱이야.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팬이 많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반자를 내가 요새 한자가 좀 이렇게 내가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반자를 찾아보니까 되돌아 올 반 이런 뜻도 있네요. 그래서 예, 땅의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공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가 내가 이해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저도 36년 하고 2년 남기고 뭐 교회를 하는 게 더 안 낫나 싶어서 목사님이 권유를 해서 제가 퇴직했는데 형규도 36년 하고 이제 내년 올 8월 달에 이제 그만둔다 하는데 야 36년 만에 이제 히트를 치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뭐 사회적인 어떤 역할 하는 것도 그게 우리의 소유잖아, 그죠? 근데 소유가 쓰이네요, 이제. 정말 우리가 원래 위치로 딱 돌아서니까 앞으로 모든 소유가 쓸 것이 너무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테러작이라는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이네요. 예, 그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뭐 돈 없는 가난한 교수가 돼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 흙은 절대로 분자가 바뀌지 않는다. 바뀌더라도 거기에는 물하고 공기만 빼면 된다. 그 영원한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 창조의 어떤 원리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 물과 공기만 빼면 이 흙이 원래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든 거 아니겠어, 그죠? 참 너무 신기하고, 집안 공학 교수가 뭐 대한민국 전 세계에 많겠지만, 유일한 이형규 교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원위치로 돌린 십자가 드리지 못한 그 자리를 지금 완전히, 완전히 꿰뚫어서 얘기하니까, 오늘 밤을 영원히 잊어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원래 좀 형규 형제가 원선 형제랑 비슷한 기질이 있어서 좋아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좋아했는데 오늘 정말 그 지반공학으로 지반공학으로 소유와 존재의 세계를 이렇게 확 갈라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카톡에 올라온 거를 쫙 읽었거든요. 읽어서 와, 아 형규 놀랍다. 정말 이제 야 형규 이제 정말 제대로 쓰이네. 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형규 형제 말 들으면서 야 정말 이 위치가 회복된 사람은 어떠한 것도 다 쓰이는구나. 형경자 직설적이고 뭐 있잖아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숨기지도 못하고 뭐 저기 감추는 것도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있잖아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다 쓰였잖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있으시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위치에서 우리가 구속된 위치에서 회복된 위치에서 쓰이는 형규 말은 진짜 아까 혜순이 말대로 정말 권세가 있어요. 예, 예. 하나님께 쓰이냐 안 쓰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판이 바뀐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다 자기 생각뿐이잖아요. 자기가 잘 되는 것뿐인데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판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정말 뒤집어지는 세계예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전부 다 내 복음이라고 얘기하네. 내가 없는데 복이 되는. 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는데 다 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축복이 되지 않는 말이 없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이 세계에, 야,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다 복이 돼요. 복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와서 생각하면서요, 말씀이 저도 늘 새로워지는데, 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제 MZ세대들 보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하늘에서 공급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도 먹고 그게 지금 요즘 저도 얘들 보니까 그래요. 지금 형경제가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가 농사 지어서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우리한테도 공급하고 아 그래서 정말 다 좋은 다 우리 복음이 되는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찬양이 되는 야 정말 모든 것이 예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형경제 자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 너무 보기 좋아요. 아, 형규 형제님의 갈망이 오늘 드디어 그죠?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무나 우리가 배부르고 먹기가 좋고 그죠? 그 오늘 그 설명 중에 그 테르자키 공병 장교로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밀려나는 그 공학자가 발견한 이 집안 공학의 공법이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오늘 이형규 교수님이 우리 앞에 그것을 쫙 내놓으니까 야 그렇구나 물이 빠지니까 공기가 빠지니까 그 척박한 땅이 몹쓸 땅이 물에 덮여 있던 땅이 아 쓸모 있는 땅이 되었구나 이 실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네요 그죠? 야 우리 안에 있던 그 존재 이외의 모든 소유들 잘 났고 못 났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무한대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고 오직 그 존재만 남은 응? 땅만 남은 그 자리를 오늘 형규 형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야 이 구속 복음을 누가 발견했나 응? 우리 목사님 이열레 목사님 티르자키 이형규 이열레 목사님 그리고 오늘 너와 나 모든 사람들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권이 뺏긴 대한민국 그 조선이 무너졌을 때 그 10년 동안 정말 그 응어리했던 그 사람들이 김이 3.1절을 그 대비해서 그렇게 나타나서 오늘 그 선언을 했지만 그 주권은 회복을 못했다는 거라 사람만 죽었다는 거지 오늘 뭐 목사님 그 제암리교회인가 그 찾아보니까 경기도 화성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암리교회에 그 사람들을 일본 군인들이 다 불렀다가 총살을 시켰대요 총살을 그러니까 이게 막 역사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그 피를 흘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물에 덮여 있는지 소유로 덮여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이열레 목사님을 만나서 이끌려 왔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쓰일 자다 하나님께 드러날 흙으로 드러나야 될 존재다 이 주권을 회복해 주시고 나의 인권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군가 이 실체적인 구속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니까 야 김이삼 삼일 운동 그때 김인영 그때 그 운동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전수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 복음이 누구한테까지 흘러가나 물에 덮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유로 자기가 미덕으로 목사님의 은혜로 거기에 맞고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존재가 드러난 이 땅. 집안이 확실하게 드러난 땅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실체적인 새 예루살렘의 도시 이 도시를 건설하는 실체가 드러났다 이 완전한 구속복음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유, 오늘 현규 형제가 이렇게 지방공학을 풀어주니까 굉장히 쉽고 그러죠. 그 창조한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지었던 사람 있는데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딱 돌아오니까 모든 그 표현들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다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쓰려 그러니까 사람 있는 데는 존재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니까 여기에는 소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존재만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로는 우리 다 돌아오니까 그 변하지 않는 존재만 다 본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하니까 다 너가 내고 내가 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 한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양자 역학까지 모두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러한 것이 온다는 게 축복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흙을 쓸 사람이 흙을 쓰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과 공기를 빼야 되니까 쓰기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쓰려니까 사람 있는데 그 모든 소유를 빼버리고 하나님께 쓰시고 하는 존재만 있어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형규형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그 형규형제 있는데 있고 형제 내 안에 있고 왜 그러냐? 그거는 그 터 위에 우리가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존재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오늘 얘기들이 너무 재밌네요. 얼마나 웃으면서 들었는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쓸모없는 땅을 유용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그 테르자기께서요. 아, 그분도 진짜 유명하네. 그러니까 이 교회 오니까 얼마 전에는 목사님이 계속 신학자 얘기들을 많이 해갖고 모르는 신학자 이름을 계속 듣게 되고 근데 형제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또 그 유명한 사람들 한 사람씩 얘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 알게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인생이 진짜 소유와 존재가 분리가 안 됐을 때 항상 인생이 진짜 쓸모없어요. 쓸모없어. 그 이상 아무한테도 자기 자신에게도 쓸모없고 그 진짜 누구에게도 쓰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이 소유를 다 끝내주신 주님 진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모든 소유 모든 자랑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히 부끄러운 자리 그 실패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사람이 지어진 원형인 자리라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사람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얼마나 이거는 완전한 역전이고 전환인지 우리는 다 그 사람이 되기 싫어갖고 다 자기들은 노력하고 애썼는데 진짜 우리의 원형이 모든 사람이 싫어서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진짜 그 인생은 평생 선악과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끝날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존재를 찾으시고 그 존재를 보기 심히 좋았다 했다는 한데 이것만 우리 눈에 싹 들어오니까 진짜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대박받았는 것 같고 진짜 이런 복음을 목사님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듣겠어요. 저는 진짜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야 진짜 목사님은 진실한 분이구나. 결국은 모든 진실이라는 게 그 제 위치에 있는 게 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벗어나면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어도 진실이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제 위치로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거짓에 속아서 평생 그렇게 살 사람을 이 진실된 자리로 우리를 다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언니가 옆에서 계속 말해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오빠가 이제 지방공학을 미리 얘기해가지고 오늘 와서 말씀 들으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오빠가 눌러서 다 빼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 말씀 들으면서 이제 다 이렇게 들은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오빠가 그 이제 쓸모없는 흙에 물을 뺀다는 말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딱 알아지는 게 물은 빠지는데 흙은 하나도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은 빠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빠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 우리가 누르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게 우리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현진이가 그 말 했거든요. 십자가가 두렵다, 무섭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인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몹쓸 사람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되돌리게 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야, 그게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선명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오빠가 말했는데 그 출렁거리는 다리, 그 다리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반대파만 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까 저기 영란이 언니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려오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그 예수가 모든 인류를 뒤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반대파였다는 거잖아요. 반대파장. 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망에 매어서 종노로 타는 자들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킨 그 예수의 사역이나 이건 너무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야, 이건 진짜 오빠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물에 잠겨서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건져 올리신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기가 완전히 세상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300m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형규판 진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아담은 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 오빠가 실제로 서울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말을 듣는데 야 제가 오빠 말을 듣는데 사실 그 생각은 들었어요. 실력 있는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재미있고 인기 있는 교수는 맞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력이 짧다는 걸 알고 오빠가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집중시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미독립선언문 선언은 했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미 온 인류를 해방시켰다. 아, 오늘 목사님이 이 인류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정말 우리 안에 모든 걸 이루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요즘에는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냥 지켜보고 듣고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은 이영규 오빠랑 나랑은 참 역사가 깊습니다. 이제 뭐 저기 형규 오빠는 자기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내가 사실은 서울교회에 진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내 의지가 되어줬고 그러니까 그 저를 품어서 정말 그 자기 품에 품어서 이 대구로 싹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이영규 하여튼 이영규 오빠 매력이 뭐냐면 무식한 거예요. 좀 무식하잖아. 무식한데 또 너무 사실적이야.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또 그 속에 또 진실이 있어. 꾸밈이 없어.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뭐 그 두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우리 집이 두부를 만드는 집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번쩍 뛰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물이 이제 다 빠지고 남는 게 이제 두부라고 얘기했고 아까 뭐
그 예수가 자기 소유가 빠지는데 바로 딱 숨을 거둔 게 아니잖아요. 그 소유가 빠지는데 3일이 목숨을 거둘 때까지 3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지금 뭐 구속의 복음이 좋긴 좋은데 머리가 하여튼 뿌해. 뭔가 막 내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중인갑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맷돌이 올려져 있는갑다.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 뭐 그러니까 뭐 오빠가 아까 뭐 NG 세대들은 막 좋다고 막 춤을 추는데 뭐 좋은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없고 얘기하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런데 또 옛 세계를 얘기하면 숨이 막혀갖고 못 있겠어. 그리고 또 구속의 복음을 얘기하면 속 시원해.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속에가 역사를 나도 모르게 꽉 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나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가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영규 오빠가 또 옆에서 지켜봤거든. 그러니까 그거가 또 내 소유가 돼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참 그 내가 이제 창세기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항상 이제 목사 그 뭔가 철옹성 같은 벽이 있어 언니 오빠들한테. 저 벽이 허물어질까? 저 벽을 뚫고 과연. 그러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 분명히 하나님 계시면 평지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누가 간증을 잘하나, 누가 목사님하고 친하나, 누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표현을 잘하나, 그런 어떤 있잖아 막 철옹성 같이 막 그 막 네가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그런 경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고 손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의 판에 오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든 것이 평지가 돼버렸잖아. 아 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형규 오빠가 하여튼 멀리 서울에서 와가지고 뭐 지방공학 그러니까 하여튼 보면은 오빠도 무식하고 나도 무식해. 근데 오빠가 너무 진실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막 목사님이 우리를 구속 안으로 부르시려고 막 그 표현하시는 것보다 또 형규 오빠가 사실적으로 딱 있잖아. 막 정리해서 자기 전공을 살려고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정말 그 뭐지? 그 흙인 자체만 남는 자리로. 그러니까 물과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흙만이 남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또 그 자리를 오빠가 오늘 와갖고 더 쉽게 우리한테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누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없도록. 하여튼. 그래서 이런 자리로 이렇게 오빠가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집에서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들으려고 켜놨는데 오늘 저녁에는 누가 말씀하지 하고 켜놓는데 이제 이영기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도저히 못 앉아있겠더라고.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이 자리 와야지. 그래서 왔는데 저로 말하면 그 서울교회 내가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인데 또 초창기 교회 생활을 이제 이영기 형제와 구체적으로 순모임 하듯이 그렇게 그냥 교회 마치고는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인숙이 하고 나하고 이렇게 자주 그 일요일날마다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같이 놀고 먹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교수이지만 그때는 내 신분이 이제 불법 체류잖아요. 불법 교수하고 불법 체류가 이렇게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래 정말 그렇게 그냥 그때도 정말 존재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존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아무 허물이 없이 그렇게 받아주어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 정말 그냥 형규 형제하고 선희 자매 그냥 얼굴만 봐도 푸근하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좋고 정말 그 솔직하고 털털한 이 성격 그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진실하고 아 그래서 정말 정말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말 형규 형제 통해서 아 여기 어제 필걸 형제도 있는데 필걸 형제 저희 아브라함인데 그 통해서 정말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받들려서 내가 오늘까지 이 대구 교회에 있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구속이 복음으로 해서 정말 역사는 지나간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까지 내한테 있고 정말 그 오늘에 와서 정말 그 십자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 존재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연합되고 예수 안에 연합되고 목사님 안에 연합되고 형제자매한테 연합되는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여한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오늘 너무 즐겁네요. 오늘 너무나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식으로 선포한 날이거든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집에서 듣는 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3.1절을 이야기하면서 3.1절은 독립 선포를 했지만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8.15는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됐다. 하나님 복음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그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갖다가 조상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리고 쭉 내려가지고 그 중간에도 많은 약속을 했죠. 또 예수한테 임마누엘이라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모든 약속을 했지만 4천년이 지나고 기독교 2천년이 지나고 6천년 동안 하나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 아무리 그 독립 만세 불러봐야 핍박만 받았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었잖아요. 그 은혜가 오니까 이루어졌는데 이 구속의 복음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같아요.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목사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하나님 물론 목사님을 불러 쓰셨죠. 그렇지만 예수도 불러 쓰셨죠. 그렇지만 그 가난하지 않으면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그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형규 형제가
그 말씀에 목사님 말씀이 놀랍게도 이 실제 본으로 이렇게 나는 정말로 이 구석의 보원에서 내 인생이 회복돼가지고 위치가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선포를 한다. 왜냐하면 이방인인데도 나는 내 불행과 행복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쓰이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그 선포를 하는데 가볍고 즐겁고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이 참 놀라운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가볍게 하고 즐겁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 좋아요. 옛날에 조금만 더 하고 1분만 그거 성지경제가 옛날에 무슨 말 하면 뭐 부럭부럭 성지를 내서 좋잖아요. 또 형교도 보면은 옛날에 40년 전에 우리 신혼 때도 우리 집에 자주 왔잖아요. 밥도 먹고 그런데도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좋아. 근데 성질 내놓으면 아이고 감사는 먹었다 감사는 그랬는데 성식인재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해도 화를 안 내고 통하더라니까. 오늘 행주도 그런 거라. 무슨 말을 해도 통하고 즐겁고 가벼워요. 목사님이 그래도 삐져도 가볍고 형제들한테 캐도 지니한테 그것도 가볍고 귀엽고 그렇게 이 복이 얼마나 우리를 가깝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실체가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형교 형제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아서 너무 좋네요. 나는 형교 형제하고 저하고 좀 반대인 것 같아서 참 좋아해요. 나는 많은 어떤 도덕과 선함으로 치장되어 있는가 하면 형교 형제는 그냥 그대로 욕도 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얼마나 나는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 다 소유다 해서 안 쓰이는 게 아니고 형교 형제가 전 연재 한번 사울과 다윗을 말씀을 했어요. 그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너무 깊이 와닿아서 왜 사울이 다윗에게 항상 이 해금인가 수금을 타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수금을 타면은 사울의 그 귀신들님이 쫓겨나갔다 이러더라고요. 그 보통 그런가 보다 다윗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런가 보다 다윗이 수금을 탄 그 수금의 그 줄이 그 심장 그 양의 심장을 꽈서 만든 거래요. 창자를 꽈서 만든 그 완전한 죽음인 거라. 그래서 다윗의 죽음이 사울의 왕의 귀신을 쫓아냈다. 저는 그게 너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또 그 뭐라고 테러자키가 정말 오늘 너무나 그가 집안 공학을 했지만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서 쓰이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 이게 지방 공학을 해서 밥 먹고 살고 뭐 사유에 생겨 했다 했지만 이것이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 되니까 완전히 쓰여지잖아요. 이걸 보니까 너무 저도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소유가 딱 뭐냐면 흙만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딱 존재만 드러나면 그 소유는 다 존재에 의해서 쓰여지는구나. 우리가 뭐 소유를 버린다 카이 뭐 아내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뭐 뭐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는 게 아니고 다 이 기반이 딱 잡히면 기초가 딱 되면 안반에 딱 집이 세워지면 그 모든 소유는 그 집에 의해서 쓰여지는구나를 볼 때에 너무 우리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소유에서 존재로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뭐냐 아까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물과 피가 빠졌잖아요. 우리 형제님 아까 3시간 만에 참 3일 걸렸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시간 하는데 맞죠? 6시간에 3시간 죽은 것이 3일 만에 부활했고 6시간 걸려도 물과 피가 빠지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영혼이 떠나갔거든요. 저는 오늘 그 물이 뭐냐 물과 공기 뭐냐 영혼 생각이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뭐 물질적인 것이야 는 진짜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생각 제가 어제 딱 MZ세대 한편에서
기사대기가 아니고 딱 그거 뭐라 그런 뚝배기가 깨지니까 생각이 날라가 버렸어. 오늘 제가 저 가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물에 젖은 옷 입으면 무거워서 못 입잖아요. 바짝 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습기차는 그것처럼 이게 생각이 날라가니까 너무 가벼워요. 인생이 그처럼 오늘 우리 현경제가 너무 가볍잖아요. 이 가벼우니까 너무 쉽게 들락날락 하는 게 공기처럼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가벼운 인생 정말 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벼운 나라 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 살아도 능력한 이 하나님의 집을 오늘 형규 형제가 이렇게 딱 자기 자신으로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 길을 단숨에 막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해주는 형규 형제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현경제를 볼 때마다 오늘도 그렇게 느꼈지만 항상 좀 현재적이고 좀 뭐랄까 좀 혁명적이랄까 좀 그러고 또 너무 진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너무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간증하셨지만 정말 그 물이 다 빠져나간 집안 소유가 다 빠져나간 존재만 남은 사람 그 자리에서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복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주께서 쓰신다 해라 정말 하나님이 벌써 우리한테 다 준비해놨는데 이때까지 소유가 있어서 쓰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선포하는데 들으니까 정말 내 소유가 물과 공기였었구나 내 소유가 다 빠져나가는 게 문제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시원하고 내 자신이 살아갈 길을 이렇게 더 열어 보여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 복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내 복음이 되는 데는 존재만 남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에서 자기가 선포되는 그 복음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혁명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형경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길 안에서 이 운명을 이 위치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형경제 인기가 너무 좋네요. 저 형경제는 저 자매인 전선이로부터 이 복음을 알았는 걸 아는데 아까 목사님 뭐 승유 언니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좀 부러웠다 하는데 아니 내가 보기에는 자매를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또 전선이는 서울의 미진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았는 걸 알거든요. 참 너무 아름다운 자매들이에요. 저기 지방공학인데 지방공학이라서 처음부터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저 구석의 복음방에 보면 최대식 형제가 지방공학을 전공해서 그는 실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 간증을 잘 올려놨어요. 예. 뿔이 덮인 그 땅을 사람들은 쓰고 싶어 하는데 그 뿔 속에 있는 물만 제거하면 그 땅은 너무 사용 가능하다. 사람에게 생각이 빠져나오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간증을 올려놨는데 저는 대시경제도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예. 저는 집안공학 그거 들으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했거든요. 물이 빠져나가면 그 땅을 쓸 수 있고 그게 건축의 가장 기초라고 하네요. 맞나요? 예. 저는 창세기가 생각났어요. 물이 하나님이 수면에 덮인 땅을 찾아오셔서 그 수면에 물을 제거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수면이 깊음이 있더라. 우리가 그 물은 사망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 참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사람이 필요하시고 땅이 필요해서 그 사망의 물을 제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물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쓰실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규수님이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3일 전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3.1 운동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언제 해방되느냐? 연합 뭐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연합군이 승리를 하니까 우리는 저절로 해방이 됐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예수를 땅에 보내셔 가지고 우리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 보통 사람이 사람은 다 죽는다. 그 죽음하고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은 그 죽음하고는 다르다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그 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되찾았습니까?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는 무덤도 없고 장례식도 치러줄 수 없는 그 비참한 그 예수. 그 목사님보다도 훨씬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예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유대인도 버리고 이방인도 버리고 다 버린 그 예수가 와서 우리 인생을 되찾아준 거죠. 그래서 오늘 해방의 날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저는 집안 공학을 공학 말씀을 듣고 바로 제가 아 됐어요. 바로 서울에 현규 형제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아, 너무너무 좋아서 소유와 존재가 확실히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는데 와, 이거는 최고의 그 지식과 또 그 가장 쉬운 두부 이 두 가지를 들어가 누가 들어도 이거는 소유와 존재가 갈라지는 세계구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고 벌떡벌떡 뛰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다시 말씀을 해도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배회하는 그 자리가 진짜 우리의 소유의 세계잖아요. 이 속에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오늘 그 뭐고 무슨 공학 또 잊어버렸다. 기반 공학이 그게 반석이다. 그게 반석 반석반자네요. 와, 진짜 이 소유 문제가 우리가 그거 했기 때문에 소유 문제가 안 갈라져서 목사님이 옛날에 소유 존재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경제 안에서 얼마나 이게 막 휘장이 쫙 찢어지는지 제가 막 뛸듯이 기뻐서 처음으로 그렇게 전화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지점토 강사였거든요. 그 지점토가 아무 때나 잘 붙어요. 그 우리 집 전체를 작품으로 제가 만들어가 TV에 출연했던 사람인데 그게 지점토가 바로 그 거기에 이제 그것만 거기에 붙었던 물만 빠지면 정말 단단하거든요. 그 단단한 그것이 작품이 돼가지고 그 자기의 어떠함을 빛내듯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3.1절 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우리도 이 자리 안에서 참 자유자라고 이렇게 날마다 외칠 수 있는 이 존재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세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형규 형제 짱짱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1절인데 저는 이 복음이 참 좋습니다. 이게 해방의 복음이고 구속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차별 없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옛날에 저 형님 목포에 한번 일해서 왔는데 뭐 네가 뭐 했냐 이런 거 시간도 없었어요. 형님이 구속의 복음 들리는 그 복음을 얘기를 하고 저도 이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이 구속의 복음이 들린 이 존재로 만난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형님하고 너무너무 진짜 친형제처럼 그렇게 만나지는 경험을 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잠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정말 왜 좋으냐 하면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모두가 만날 수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1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아까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이 거쳐야 땅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그 물이 이렇게 거두지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복음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다 만나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의 복음이든 뭐 대속의 복음이든 그 관계 있습니까? 그냥 숨쉬고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목사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을 발견을 하고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좀 들려서 그건 정말 은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복음을 알아들은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지 제 생각이나 제 의지로 알아들은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물이 걷어지고 땅이 딱 드러나니까 오늘 형경님을 하나님이 바로 적시 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됐고, 하여튼 물만 걷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생각이 너무 오늘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해방의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반공학, 그죠? 그 고령토라는 게 그 청자를 만드는 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 속에서 아니면 땅에서 이렇게 걷어왔을 때 이걸 그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물이나 특히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떡매로 치고 막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오늘 형님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기하고 물 빼느라고 오늘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고려청자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는 공기와 물이 빠지니까 쓰는 거지 그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떡매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 뭡니까? 딱 걷어오는 순간 너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아. 형규흙 왔네, 형규흙 왔어. 물과 공기가 제거된 형규흙 왔네. 나도 사람, 너 사람, 지방공학, 주님이 쓰시는 형규흙 왔네. 존재가 왔네, 존재가 왔어. 모든 소유를 구별한 존재가 왔네. 나도 사람, 너 사람, 구속복음, 주님이 쓰시는 존재가 왔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앞에 했지만은 또 나로서 또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서고 너무 가볍습니다. 그냥 너무 오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늘 또 3.1절을 또 언약을 성취하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존재로 당신이 해방된 그 해방을 돼서 자유로 우리 앞에 너무 물과 공기가 다 빠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그 사람으로 앞에가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인지 형체인지 그냥 그 사람만 딱 남아요. 딱 남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버려진 예수. 야,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내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버려지고 버려진 그 사람, 예수 안에 그 안에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말은 오늘, 야, 이렇게 우리를 오늘 해방시켜 주니까 그 공기하고 물, 이 복음이 정말 그 집안의 공학이라는
공학이라 했는가? 집안의 공학이라 했죠.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내 걸로 해야 되니까 서투로도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이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할 수 있는 복음이네요. 야 눈으로 본 구속 복음이라 했잖아. 이것이 너무 실제더라고. 아 이 복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 그냥 알아 뭐 그냥 알아 먹네. 우리가 그 이치 이탈한 사람도 알아먹고 어 이치 있는 사람. 근데 아까 와가지고 이 1층에 있는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 그 말이 너무 감동이더라고. 야, 이 복음은 정말로 응? 정말 이 복음은 바깥에 있는 이탈한 사람이나 이치 있는 사람이나 하나이기 때문에 야, 집안의 고광이 참 멋지구나. 응? 야, 예판을 갈라주고 새판을 갈라주고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설명하려도 예판은 너가 행복하냐 안 하면 이것뿐이고 세판은 하나님이 쓰시냐 안 쓰시냐. 야 이렇게 딱 흑임자. 흑임자가 존재라는 것이 그냥 아 이 나가 들은데 아우 우리 아들이 생각나네. 우리 아들이 이거 너무 쉽다. 우리 아들은 성경 자체를 싫어하거든. 근데 이것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야. 창세기 1장이잖아 이것이. 야 이것이 다 이뤘단 말이야.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존재에서 만난 그 혁명이다. 존재에서 만난 사람이 존재잖아요. 소유가 떨어지고 모든 미덕이 떨어지고 역사가 떨어진 그 혁명이다. 한데 혁명이 새로 출발하고 혁명에서 반석이 된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셨잖아요. 야 오늘 그 형규가 아니고 그냥 혁명이네요. 혁명. 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그냥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이다. 아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 재밌다. 저기 뭐야 공기와 물이 다 빠지면 흙만 남아서 아 진짜 그 어마어마한 건축이 되네요. 와 그 완전히 진흙밭 같은 그 섞여 있는 그 땅은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다 빠지고 나면 진짜 그 높은 빌딩들을 다 세울 수 있다는 게 와 이 땅이 드러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고. 저는 오빠가 아까 그 뭐야 성육신의 복음,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목사님처럼 될 수 없다는 한계는 누구나 다 느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인격이 여러모로 모든 방면에서 너무 온전하니까 저는 제 인생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외에는 양이 안 차는 거죠. 사실은 우리 속 안에. 근데 내가 오늘 형교 오빠가 말씀하시는 거기서 딱 보니까 아 우리가 성육신의 복음처럼 뭐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 진짜 묻이 드러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구나. 이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 내 필요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해진다는 게 그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그 천세계 속은 어떤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온전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 다 제거되고 남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흙인 자리에서는 이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에게서 봤던 그 완전한 사람의 이상 이게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판이 바뀐 게 너무 신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형규 오빠를 보나 목사님을 보나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흙 안에서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너무 우리의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될 수 있는 완전히 해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처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옛날 생각처럼 나는 이게 부족해 이걸 보충해야 돼 이게 온전해져야 돼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오히려 끝나면, 다 빠지고 나면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그 사람만 남으면 그 사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원래 지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공기와 물이 다 빠진 그 원형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자유고 해방인지 완전히 판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내까지 하면 딱 시간 맞겠네. 아, 제가 그 뻘에서 온 사람이에요. 내가 남해 출신이잖아요. 남해 우리 고향이 갯벌, 완전 뻘밭. 야, 오빠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뻘밭에서 살다가 창원으로 이사 온, 신대륙이 창원이네, 창원.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근데 그 뻘밭, 갯벌도 좋은 거예요. 거기 살만해요. 왜냐하면 거기 낙지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저 뭐야 그 꼬막, 몸에 좋은 꼬막이 아주 많거든. 야, 그리고 운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안 벗어나고 싶은 거라. 근데 신대륙을 본 사람은 거기 살 수 없는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뻘밭에서 나올 수 있나? 창원이라는 신대륙을 봐야 돼. 근데 바다에서 또 올 수 없는데, 페르작인가 그 사람의 그 공법이 내한테 임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오빠가 뭐 누가 리포트를 냈나? 뭐 냈는데, 그 페르작이라는 사람이 쓴 거면, 그 사람을 출처해서 한 거면 통과해줬다. 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야, 오늘 나는 오빠 말씀 들으면서 모든 비유가 너무 완벽하고, 뭐 사울은 성대한 장례식이었지만 예수는 무덤도 없고, 막 모든 비유가 너무 완벽해서 한 시간 분량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오빠 강의는 진짜 막 3강, 4강 여러 개를 들어야 된다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그 비유와 말씀들을 놓칠 수가 없었는데, 아, 난 내 고향 그 남의 갯벌에서, 야, 내가 창원으로 신대륙으로 이사를 했구나. 그게 페르자이라는 이헬레 목사님이 계셨고,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셨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신도시, 신대륙, 창원을 구상하고 계셨던 거라. 아,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전부 다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페르자기를 보내서 물과 공기를 다 빼게 했구나. 지방공학을 성공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이 3.1절이지만 실제로는 8.15 해방절이죠. 오늘이 완전 광복의 날이고 해방복음이고. 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완성에 지금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아, 참 나도 개인적으로 오빠를 너무 좋아하지만 오늘 진짜 완전 뿅 갔어요. 무식한 게 아니고 너무 유식하고 너무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터치해 주니까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집에서 주은이도 같이 들었는데, 존재 뭐야 존재 이러더니 오빠 말 듣고는 그건 쉽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 오빠 복음은 더 많이 수출될 거고, 이게 창원의 그 신대륙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갯벌에서 꼬막 잡을 수 없는 거죠. 꼬막 갯벌 체험할 수 없는 거라. 그 한소쿠리 그 꼬막 그 잡아 뭐 할 거야. 그 신대륙의 영광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완전히 이주시킨 페르자기를 보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형규 형제는 서울에 있지 말고 대구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형규 형제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참 소유와 존재를 완전히 그 분리시키는 테러자기 공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소유와 존재를 완전히 분리시킨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소유를 분리시켜서 그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가 이 창원공단이 말하자면 가장 그 계획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데, 우리 창원공단이 생긴 것은 바로 이 소유와 존재를 분리시키나 테레사기 공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형규 형제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